젤스토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민단체를 표방한 NGO라고까지 얘기하기엔 조금 오해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냥 좋은 일을 하는 시민단체? 그게 좋은 일이라는 것들이 꼭 어디에 국한되거나 좋은 일 이러면 뭐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, 남을 위로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도 기본적이겠지만, 그런 거 외에도 꼭 정의를 내린다면 좋은 일, 그냥 포괄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단체? 재능 기부 하시는 분들이 이제 100명이 넘어서 그 100명들과 함께 시민단체를 만들었는데,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살벌하고 되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사람들이 갖게 할 수 있고, 힐링? 힐링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, 그냥 위로, 아, 그냥 이 길소리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마음적으로 내가 편안하고, 제가 갖고 있는, 어떻게 보면 그냥 연예인이라는 얘기가 싫을 수도 있는데, 그 연예인, 배우가 갖고 있는 좋은 영향력을, 그 영향력을 얼마나 좋은 곳에 쓸 수 있는가,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취지로 길소리를 이제 만들게 됐죠. 너무 막 빌딩 숲이 우거진 그 안에서 막 골목길은 뭐가 없어. 너무 삭막하잖아. 그냥 어린아이들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도,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도 한참 뛰어가다가 멈춰서서 걷다가 땅을 보고 그 땅에 넘어져서 보고,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들로 느껴질 수도 있고. 그리고 노인분들은 많은 길을 걸어왔으니까, 그 인생에 대한 역사만큼 뒤를 돌아보고, 젊은 친구들은 지금 막 정신없이 뛰고만 있는데, 그 뛰는 것들이 내가 잘 뛰고 있는 건지, 내가 뛰고 있는 땅 발 아래는 도대체 어딘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,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누구나 위로를 받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싶고,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.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을 거고, 내가 그런 것들이 강요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으니까, 몇 가지의 길을 소개를 해서 이 길을 우리가 느낀 감성들을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좋다, 우리도 길을 걸으면서 이런 감성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길들을 소개하고, 외국이 아니어도 그 우리나라에도 걸을 만한 좋은,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땅 위에 있는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개되고 걸을 수 있는 길들은 많으니까.